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아, 파도 세다. 제주 파도. 진짜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진짜 한반도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. 그래서 비 피해도 많고 생명도, 소중한 생명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정말 가슴도 너무 아프고 인간들이 정말 다시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했는 그날까지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치과 갔다 왔어요? 치과 가서 뭐 했대?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하고 우리 누구한테 가서 공작하래. 공작하는 사람은 공작하래고 아들이 만들어 주니까 좋죠. 아, 날씨가 더워서. 또 빨래 다 말랐더라. 엄마 이불도 다 말라서 새로 제 이불 다시 깔았어요. 깔끔하게. 또 하루 종일 또 방 청소하고. 난 손이 막 흐르면서 천천히 드셔. 오늘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검은게는 비 올 건가? 어쨌든 다행히 비 안 오더라. 그래서 빨래도 다 말리고 너무 좋다. 여름에는 빨래 말리는 게 하나밖에 안 좋아. 다른 건 너무 안 좋아. 여름엔 덥고. 아. 제주는 더 습하니까 살기도 힘들어. 제주 살기야. 에어컨 육지에서 올 건데 왜 안 오지?
원래 내일 와근에 해준대네 신디. 내일도 안 올 것 같은데 연락 오시나? 원래 내일 도착해 그냥. 여성 설치해 준 것입니다. 막 장마라고는 6주에 막 난리나고는 배달도 늦게 온 거 닮아. 나 생각에는. 육지 비만이야 그러면 난리에 나오는 배달도 막 늦어져서 다 드셔진 게.